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존자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특히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실존자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떨리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행사는 좀 이제 다음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 순수 홍보단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 홍보단의 첫 번째 순서로 홍보단의 아주 멋진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예요. 팬분들 많이 돕고 계시는데 많이 도우시죠. 이 친구의 공연으로 조금이나마 더위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홍보단 김준수 대원입니다.
자리를 집어갖고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바다를 처음 오랜만에 본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기 뒤에서 바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뭔가 위로를 느끼며, 그래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다시금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서, 특히나 전복항은 저에게 항상 좀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한결 편해진 모습 아닙니까?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오늘도 그때도 참 날씨 좋았는데 오늘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햇빛이 또 따사로워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오늘 경기음악 홍보단이 마지막까지 또 여러가지 멋진 공연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한 곡 더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좀 여러분들 많이 자주 뵈서 맨날 부르는 느낌이라 항상 요즘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고민을 하곤 하는데, 또 나쁘지 않은 타이밍에 부르지 않나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데스노트 뮤지컬에서 변함없는 진실 이란 노래를 끝으로 저희 솔로 무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진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태양처럼 빛나던 진실들이 빛을 잃고 의심의 여지가 없던 사실들조차 무너진다. 눈앞에서 증거에 사라져간다. 이것이 현실인가? 혹은 허상인가? 나의 무식은 몸부림치고 있다. 소리친다. 헛된 방상들과 현실이 뒤엉킨다. 섞인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진 김수대형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와, 정말 더 대단한 건요. 제가 나왔는데 카메라는 저쪽으로. 와, 여기도 좀 봐주세요, 부장님. 아, 김수대형 정말 대단하죠? 네, 아까 제가 이게 옆에서 이게 구면을.